아, 그때 어디까지 했더라. 여긴 막아버릴까? 아, 맞다. 그게 없다. 사와야 된다. 사와야 된다. 부품 사와야 된다. 아, 기지같이 많이 뛰었네. 보사시족. 보사시족이 어디야? 빨간색인데 보사시족? 여기 공격해서 뺐죠? 이거 가야겠는데? 뺏으러? 아, 근데 옷이 없는데 우리? 갑옷이 없는데? 방탄 이길 수 있을라나는 모르겠네. 우리 방탄 시리즈가 없는데. 부품이 없어서. 부품, 아, 진짜, 씨. 이래도 부족, 저래도 부족. 한번 볼까? 나무 대형 조각상? 아니, 나무로 만들지 말지, 굳이. 돌로만 만들 순 없나? 또 저정범.
습도 조정 펌프가 있어야 여기 땅을 좀 뒤집어 엎을 텐데. 가는데 한 세월이구만. 뭐야? 잠깐만. 육아 없나? 잠깐만. 이동이 느리긴 느려. 말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긴가 부품이 있다는 장소가. 얘들 총이 없네? 문짝 다 따야 되나 이거? 요문이랑 요문이랑 또 다르구나. 여 있네. 여여여여. 무조건 그 때리라고. 사람 만난다. 사람 맞아. 별거 없네. 잘 가져갑니다. 죽었나 보네. 아니, 시체가 있는 거 아니야?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방탄 시리즈 정도는 좀 눌러야 되는데. 번역 웃기네. 시청이는 시체가 왔다고? 아씨, 뭔 말이야? 뭐야, 얘도 문짝을 따네? 야, 얘 어떡하냐? 어떻게 하나? 문짝 깨진 속도 좀 볼게요. 공병은 아니라 그렇게 빨리는 게 안 깨지네. 강철문이라. 이거 그냥 존버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어허, 맞필기 좋다잉. 그래도 지들도 쳐맞으니까 때리네. 막아! 13에 언제 죽는 거야? 13초. 죽었다. 그치, 파워 디펜스 나이스.
다 잡은 건 아니고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문짝을 더 단단한 걸로 지어줘야 되나? 250, 160, 225. 아이씨, 그냥 3으로 짓자. 어라? 여기 날아갔네? 그래도 뭐 동물들이 있어서 좀 손실이 적었나? 하고 있네. 성장 배양기가 있어? 일단 디펜스적인 태클을 좀 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왔구나 친구들. 신기 좀 만들어주라. 부품 들어왔으니까. 됐다. 적대가 엄청 많네. 그래도 나름 동물들이 있어서 피해가 적었다랄까? 30개.
상체가 좀 늦네. 75의 4야? 와, 씨앗이네. 아, 습도 조정하려면 전기 있어야 되잖아. 전기가 비열 발전도 돌려야겠네. 아기가 어린이로 자랐다. 드디어? 노이화는 뭐야? 원래대로라면 라비엄의 콕스, 아이비엘로엔. 정착민이지. 뭐야, 아기가 육아를 해? 아기는 원래 할 게 없는 게 맞지 않나? 습도 조정 펌프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겠지.
올라가. 우리가 플라스테리 있나? 있긴 있네. 아, 부품이 되는데. 조끼, 모자, 바지가 없네. 어, 빨강이. 굉장히 잘 붙어있는데 사격이 재능이 없네. 교육도 할 수 있어? 아이고. 이 교육은 누가 시키지? 끝은 안 닿네. 얘는 어디서 자니? 상선. 아니 누구랑 동시다니?
패스. 부품 사고. 맥주 좀 살까? 어이, 비싼 거 보소. 팔아먹을 게 없나? 고기가 없네. 동물들이 먹을 게 없나? 무슨 이렇게 만들다 말아. 아, 그냥 여기 메꿔버릴까? 벽으로. 메꿀라에도 그게 안 되네.
여기 메꾸면 여기로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5대 메카노 이송신기라. 이러면 수업은 누가 한다? 얘는 잠을 안 자나? 동시라는가? 그냥 만져보는 건가? 구멍을 안 메꿨네. 먼저야 뭐 별 상관은 없는데. 팔아먹을 게 없네. 돌은 다 만들었나 봅니다. 맵에 있는 돌들을 다 땡겨와가지고 이제야 좀 깔끔하구만. 롱룡이 시킬까? 아 아, 잠깐만 봅시다. 레스터
꽂혀. 생태 조작기? 웃으면 안 소화되겠네. 박격포로 때려. 근데 선빵을 오막 생성기가 있네. 에? 아, 칼라. 요 5.6일 지나고 나서 하루 동안 충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5.5일 돼 드려야겠네. 박격포로. 1대1 멘토링이구나. 이렇게 앉아서 옆에 알려주는구나. 원자재 상인 한번 부를까? 고학산 누가 만드니? 포섭 영감.
가스 앞장치. 대형 포탑. 비상시에 집에서 방어할 수 있는 아 근데 꼬막 생생기 진짜 사기다. 생산도 안 돌아가고 있네. 연맹 민요가에서 온 사람들. 무기상인. 민효가랑은 동맹이고 돈 받고 또 손님 오면은 또 해야겠구나. 독감. 머물다가 비강란 미쳐가지고 그냥 돈으로 빼올까? 안교 헬멧. 필요는 없고 경찰 때가 무슨 좋고. 팔아먹을 게 없네. 목재는 돈이 얼만데네. 강철도 거의 다 캤고.
2.7일. 뭔 소리지? 침대가 모자란가 본데? 메인 방을 지급을 해야 되나? 뭐지? 왜 이렇게 미쳤지 이거? 야 누구 막 팔러 이거 왜 이래 이거? 관리 안 하냐? 아, 왜 이러지? 아 상단은 갔는데 못 따라갔나 얘들이? 아니 뭐야? 아니 이미 떠난 거 아니었어? 근데 민혁아? 아, 이거 아니구나. 뭐지? 보충 말이 없네. 근데 왜 얘들을 두고 가지? 집안 다 풍비박살나네. 팔로 허기가 잘 안 떨어지네. 뭐야 문짝 떴겠어? 아 진짜 이거 그럴 거면 나가 뭐 팔로도 있어. 잠들었다. 근데 얘들 결국 굶어 죽으면 팬들 다 우리 거 아닌가? 바로 남았다.
씨. 아, 무기 사던 거 장착 좀 합시다. 얘는 또 왜 남의 집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 단분 자금이 더 세나? 집... 와... 방관이... 182%? 근데 우리 쇼티가 입었네. 격포 슬슬 쌓아야겠지. 아, 죄다 박살 내놓고 있네 진짜. 오케이, 흥전 중. 24시간. 왔다잉. 강제를 박아야겠는데 건물을. 강제를 좀 박아야겠네.
포탑만 으깨지면 돼서. 아이고, 반방이 터졌네. 야, 이거 두 마 메카노에도 아직 있는데. 잠깐만, 자러 갔나? 포탄이 없네. 에이씨, 센트피드가 조금 걱정인데. 와, 끄딱도 안 하네. 끄딱도 안 해. 빨바. 튼튼한 거 벗어. 다 됐나? 그래도 박격포로 좀 잡아서 다행이다. 슬슬 허기가 좀 지네. 친구들, 머팔로 친구들 진짜 안 떨어지긴 안 떨어진다. 활용 망치를 하나 만들까?
근데 이것도 만들라는 동안 한참 걸리겠는데. 말라리아. 밖이 쌀쌀하구만. 황실 곡물 증수인. 줄 게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돌려보내기. 뭔 로봇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아, 맞다. 침대 더 만들어줘야 돼. 아, 잠깐만. 야, 어디... 일부러 그냥 밖에서 저래 자는 건가? 우리 늑대 여기서 자는 거 참 좋아하네. 아, 여도 아, 습도 장치 참 부서졌지. 어? 새로 박았네. 부품 하나 남았어, 미친. 아, 제작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나? 제작이 너무 안 돌아간다. 오, 완벽이다. 3급 정도면 설치할 만하지.
아 무역 하러 왔네. 누구지? 누가 토킹 아바타지? 없는데? 밥 먹으러 왔나? 아니 거래하는 메인 친구가 없는데? 어디 가지? 버팔로 데리러 왔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데리고 나간 거 같죠? 하는 게 먼저네. 와, 쉣. 맛있는 거 많은데. 알파카는 뭐야? 코끼리가 돈이 되네. 고급 부품도 좀 사다 놔야 되나? 튼튼한 피부를 노롱룡이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좋아 좋아. 선하고 이런 것도 팔아야 되는데. 근데 뭐 방인이 왔는데 여기서 거래하는 친구가 안 왔네. 어디 갔니? 우리 망치 만들었니? 하기형 도끼? 안궁 장궁을 주고 갔네. 좀 센가?
아, 말라리아 걸려 있었네. 실지. 왜 이래 병약해? 아이씨, 큰일 나겠는데. 피로 제때 안 하면은 죽을 텐데. 죽었네. 실제 벗겨야겠는데. 죽었다 말라리아에. 어쩔 수 없지. 안 사람은 너네 보내고. 얘도 완전 가기 전에 뺏겨놨어. 다행이네요. 아이, 아이씨, 화상인 거네. 메카노이드 통신기 오른쪽 클릭하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야지. 뭐여 갖다 놨네? 희귀품 상인. 예술 영감. 어이, 또 안 보이네. 아까까지만 해도 봤었는데. 어디 갔지?
폭설 시작해서 거래를 안 하나? 야들은 왜 묶어놨냐? 아니 거래 누가 하는데요 선생님들. 죽어야겠지? 바람을 노리면? 어? 수력발전기? 누가 책 읽고 있나보네? 아니 거래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갔어? 거래를 못했네. 5명. 침대가 다 안 될 텐데 이런 배정이. 방란 혼자야? 옥수수가 생각보다 수확량이 안 나오나? 아니 무슨 또 메카노이드야 또 이번에. 어? 기지는 없고 그냥 동떨어져 나왔네? 그러면 뭐 그게 걱정될 건 없겠다. 메카노이드 고철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분해 안 하니? 체가 없다고?
연초 수확량 많으면서 손도 덜 가는 그런 슈퍼푸드. 얘들을 왜 묶어놨냐? 참해. 동물도 많이 줄었네요. 늑대들 뭐 먹고 사니? 건초 먹나? 아 맞다, 그거 샀지 참. 세척기. 두 대 샀는데? 한 대는 어디 있니? 안 보이네. 그러면 이제 작업을 그럼 미루자. 스칼라 할 일이 없나? 평소가 왜 메인이 되지? 뭐 특출난 게 없네. 민효가에서 독수리? 괜찮은데 싸움을 못하네. 잠깐만, 남성이잖아.
마음만 받을게요. 잡선다. 아우 천식 씨. 저장 공간이 없네. 아우씨, 선택한다는 거 보자. 아, 재고가 없네. 아니, 선반을 절로 옮겼어야 되나? 어? 있네? 어디서 가왔네? 아니 만들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메카노이드 한번 때릴까? 근데 굳이긴 굳인데. 아이 잠깐만, 호신을 가는 게 아니잖아. 준비만 다 땡겨 놓읍시다. 아이 잘못해서 포신을 갈아버렸네.
나무가 뭐 이리 자라는지. 메카노이드 또 치웠네. 용광로가 전기가 들어갈 텐데, 어이씨, 제로 비싼 거 보다. 어이, 센 거 보소. 요게 먼저가 아니야. 아, 무역선 안 오나? 야, 무역선이 와도 팔아먹을 게 없네. 설정을 날려버렸네. 우리 애기 주먹 좀 쓰는구나. 타일러보다 주먹을 더 잘 쓰네. 어, 운만 하시네. 본연이 이런 것도
63%? 너무 낮은데? 아침에 해야겠는데? 왔다. 건강이 출산. 분맨이야? 두 번째 아기네. 그래도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스카일러랑 누구랑 왔었지? 분맨? 플립? 옥두성이, 아 옥두성이랑 같이 왔었지? 그 결국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네요. 근데 제작 낮은 애들이 하면은 품질이 안 나오는데. 말라리아. 아, 말라리아 안 좋은데. 희귀품 상선. 부품. 정신 시리즈. 학습 보조기 이런 거 갖고 싶은데 말이야. 돈이 없네.
현유원이 운반하 운반 먼저 해라. 떠나? 누구한테 달아주지? 근데 어린애한테 달아도 할라나? 괜찮나? 모르겠네. 다행이다. 하다가 따라가네. 창창한 미래 아이야 이게. 부자해야지. 콘윤 연구가 메인이 아니었구나. 아니 누가 깨먹나 장비를? 모자라지. 코끼리가 많이 먹긴 많이 먹나 보네. 2000이랑 2000이랑 뭐가 다르지? 집에 있는 돌이란 돌은 다 조각상 제작에 쓰는구만.
아니 방탄모가 왜 4개나 있어? 아이 재료 비싼거 벗어. 아 메카노이드 때릴까 말까. 병 중에 옥수수? 아 병 들었네. 퍼진다. 옆으로도 퍼지네. 씹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데. 자르는데 먼저 하라고. 힘지 말고. 연기입 420개 획득? 아, 공병이랑 왔네. 지켜봅시다. 어떻게 오나? 응? 공병이 아닌가? 말은 공병인데 공병이 안 왔네? 아, 여기 왔네? 술 소집해야겠구만. 몰아붙여. 어이, 길을 참 재밌게 돌아왔어. 아 잠깐 생각해보니까 때가 없네.
메카노이드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된다. 뭐야? 내비둬, 내비둬. 메카노이드 눈 뜨기 전에 막아야 된다. 공병들 길 뚫어 놓은 거. 안 걸리긴 안 걸리겠다. 생각을 하네. 여기 단단하게 막았더니 여기도 다 메꿔야겠네. 바람막이를 좀, 천이 좀 있으니까 바람막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빨아먹읍시다. 아니 사암석재가 이렇게 안 나오니 없냐? 다 썬다, 다 써가지고. 악마가닥. 연초잎 여기다 넣어놨나?
상하더만 아까 보니까. 메카노이드랑 동거하고 있네. 드디어 바닥을 깔 때가 왔구나. 악마 가닥을 심어줍시다. 다음에 초콜릿하고 나무는 굳이 쓸 필요는 없겠고. 연초도 유통기한 있나? 연초는 없네. 연초를 만들어서 그냥 돈으로 바꿔먹어야겠네. 성장 등급 2등급. 학습. 욕성 폐기물.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이 받아야 하나? 무역선 안 오나? 떠났었지 내가. 수학 지원 요청. 저희가 안 깨웠는데요, 선생님. 불은 생깡으로 때려야 되네. 하나는 절뚝이네. 동물들 때리고 다니나. 민효과 사람들이 죽었네. 뭐지? 밀폐포가 아닌게? 뭐가 뜬거지? 메카노이드 상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아 잠깐만 화암석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격칠하면
수술 영감, 코끼리 사망. 얘도 주민이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아이씨, 네가 갖고 있었어? 방사진? 왜 안 보이나 했더니만. 한 번 더 써야 되구나. 2000점 먹어야 되네. 많이 만들었는데 상단 안 오나? 연초 입은 있는데 연초를 안 만드네? 만드네? 얘기하니까 만드네?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린다. 헨옥시 실링. 연초를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이틀. 5.61? 그럼 5일당 먹어야겠네. 담배, 애도 담배를 피네? 잠깐만.
보호막 좋지. 아, 고급 부검도 열어야 되네. 복합 분석도 열어야 되고. 공병이 좀 무서우니까 이런 거를 좀 깔아서 어그로를 좀 땡길 수 있게끔. 어디다 깔지 근데? 여기다 여기. 좋지 않은데. 바글바글한 거 봐라 진짜. 튼튼한 거 봐도 늑대 때리러 가냐? 아, 고철 많이 들겠구만. 아아 아이씨 붙어 붙어.
다 됐나? 이게 무슨 적울락이야. 헤드 늑대들 왔다. 뭐야, 자금량 3 남겨놓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아 진짜 하던 거는 마무리하고 가야지. 민효과 상단에게 한번 와달라 해야겠는데. 곤충은 썰면 곤충고기가 나오나? 맞네. 팔아야겠네. 곤충고기. 뭐야? 열량이 근데 엄청 작네. 먹으면 역겨울 것 같은데. 잠깐만, 곤충 잘린 어디로 가야 되냐? 부족민 습격? 정도면 그냥 막을만 할지도요. 이 정도 더시면 들려나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약물고 들어왔네.
아이씨 나무 때문에 설치 못하잖아. 탑이 안 때리네. 잡으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씨, 그래도 조금 다쳤네. 해체. 기절한 건가? 화면이 어둡다고요? 왜 그렇지? 아, 늑대 죽었네. 림테마요? 어떤 걸 말씀하시지? 그런 거 설정을 따로 안 건드려가지고. 영혼가 보다. 이게 기본 설정돼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요걸 숨기라는 뜻인가? 버튼 장식 아이콘 사용하나? 요건가?
이게 맞나요?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요건가 보네. 요건가? 요건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감마를 조금 올렸습니다. 감마 값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이제 밝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저기 이제 트랩 쓴 거 고치고
아, 그래도 다치긴 다쳤네. 민혁가 상단을 한번 불러야겠는데요. 아니면은 상단을 좀 불러서 팔아야 되는데, 무기상인, 뭐 옷상인. 할 거를 잔뜩 갖다 놨는데 갈 사람이 없네. 또 조정 펌프 이거 살아있어야 되는데 계속 터지니까 조정을 할 수가 없네. 여기도 하나 달아줘야 되고. 메카노이드는 처리를 했고, 요거 밀폐보관기 한번 궁금하긴 한데 잘못 가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건드리진 못하겠고. 식탁, 관. 도구범. 아, 첨단까지 뚫어서 변하게 부근까지 가능하구나. 그러면 해야지. 이게 주요 돈벌이 수단인데. 습격 온 거 잡아서 시체 단기 해부해서 그걸로 까먹고. 선반으로 보니까 눈에 안 띄네. 바닥에 놔둬놓으면 이렇게 각각으로 보여서 좀 그런데. 어이, 조각상. 그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게 좀 안 되네. 상단 불러야겠다. 이거 바람이 써야겠어. 병기 상인? 어? 아, 너롱룡이가 말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민혁과 연락해서 원자재 상인. 이제 오면은 물건도 처리하고 만들어 놓은 거 돈으로 좀 바꿔먹고. 돌격과업. 공습, 강습. 근데
여기 4명이고 우리가 8명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 인원이 우리가 배로 왔는데 탑이 여기에 설치해놨는데 생각보다 잘 못 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상단 올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아, 방어벽이 하나만 있어서 안 된다. 어느 조금씩 조금씩 쏘는데 이게는 저희 님들 이제 숨기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건데 그러면은 여기를 쏜다기보다는 이렇게 집안에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거 처리하는 용도로 쏴야겠네요. 탑킬존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습도 조정이 다 되면은 그 화염킬존을 온도킬존을 만들 건데 포탑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좀 소형은 보고 나중에 여기 이런 데 앞에다가 좀 깔아주고 여기 막고 아? 박격포가 없네? 이거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낙하신호기가 뭐지 근데? 이거 유원군 오면은 인페르노 포탑이나 이런 것만 좀 깨고 동맹들 올 때 같이 때리면은 해볼만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잘못 받으면 별이 3개짜리인데 잘못 받으면 그냥 부동강인데 그런가요? 황실 곡물 징수인 밤이 다 떨어졌네. 우리 애기 문맨 이거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자동 번역 되는 거 이거 깔았는데 이거는 또 그게 안 되네요. 순서가 잘못됐나? 아니면 번역을 새로 돌려야 되나? 켜져있기는 일단 다 켜져있거든요.
뭐야 상단이야? 방단이야? 아니 네 맞다 황실 공실? 아니 곡물징수인 얘들은 뭐 우리가 뭐 귀족 키우면 몰라도 귀족 안 키우니까 뭐 굳이는 굳인 것 같습니다. 밖에 35도야? 아이씨 억수로도 없네. 여기서부터 펌프는 안 깨지는데 여기서부터 펌프는 계속 만날 때마다 때리네. 어 왔다 왔다. 어 같이 왔네. 아 팔아봅시다. 아니 방단이 뭐 이런 걸 들고 와. 애들이 돈이 없네. 낫 아나비움 그래서 선물을 좀 줘서 다시 친구친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물건팔로 직접 와줬는데 선물이라도 좀 줘야지. 아니 무슨 상인이 빈손으로 오냐? 돈 안 들고 와? 아씨 물물교환해야 되네. 아이씨 얘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낼 수가 없네. 불렀으니까 불은 비용은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아깝네. 얘도 돈이 없으니까 에이씨. 상선을 좀 기다립시다. 뭐야 그래. 일트로 아민 부품 플라스틸을 좀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플라스틸은
이거 하나. 아, 저각 보호막 자체는 좋은데 일회용이네. 오케이 오케이. 팔 거는 없네. 우리 연구림. 무게 기술 장사지. 오이씨 깜짝아 씨. 너무 집에서 씨. 택산 잡수시고 가시네. 우리 아기 다 크면은 무신이 되겠는걸? 근데 5살에 격투가 8? 해브리보다 싸움을 잘하네? 기지가치가 좀 줄었나요? 확인해볼까요? 어우 확 줄었네. 근데 확 준 건 또 아니네. 물품도 물품인데 원자재 상선이 와야 되는데. 뭐 이 DLC가 이 쓰러진 모노리스 요거 같은데 손대기가 무섭네. 그래도 이제야 뭐 방탄 시리즈를 좀 갖추기는 했지만은 잘못 손댔다가 돌이킬 수 없으면. 아씨 나무 씨. 파종하지 말고 벌목만 해. 어? 앨리스 6살. 예? 노화로 인해 6살인데 노화야? 선천성 심장결함이 있다고? 도졌네? 요거 심장 이 안 좋은데 수술할 수 없나요?
이거 저희 집에 심장이 하나 있는데 떼는 순간 즉사 아닌가요? 심장 떼면? 그러니까 이 심장을 떼고 새 심장을 좀 달아주고 싶은데 떼는 순간 죽을 것 같은데 교체가 아니네 심장이 이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험으로 스카일러 굿맨이 한쪽 폐를 떼보겠습니다. 노예상이 나왔다. 우리가 폐가 두 쪽인가? 폐가 한 쪽인가? 수술해가지고 장기 제거. 왼쪽 폐 환식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식이 안 되네? 이식이 안 되는데? 아이씨까지 뚫어야 되잖아. 아이씨 너무 빨리 뜯었네. 오케이, 렛츠 이. 격투를 잘하는구만. 레치에게 장기 이식까지 빨리 가야겠네요.
아이씨 대나무 배라니까. 식민지 주민에게 맥주 100잔을 섭외하게 만들고 싶고요. 대나무를 안 베냐? 나무랑. 뭐 꺼져 있잖아. 자동 제출해. 아 더워. 스칼러 몸에 빵꾸가 뚫려있네. 혼연 레치한테서 사교를 배우고 있구나. 사라졌네. 이거는 거의 다 됐다. 여기는 자꾸 부서져가지고 계속 설치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지열발전기를 땡겨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 그 기본에 있는 성장 배양기. 좋은 건 아니네. 빨리 자란 대신 열정과 기술이 안 느네. 헐, 풀 자라니까 씨. 뜯어먹고 남는 게 없네. 외부에 코끼리가 더 생겼네. 쉴 수 있으면 좋고 못 고시면 말고 다 돈이니까. 원거리 애들도 무기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좀 빈약하네. 성장 등급 4등급. 배고프네. 페노자의 실리는 이게 있어야 이제 애들이 이 열대우림에서 흑면병, 뭐 말라리아 이런 거에서 목숨을 이제 잃지 않지. 이때까지 병으로만 한 3, 4명은 죽은 것 같은데. 묶어서 보나 이렇게 보나 뭐. 어, 장기 이식 됐다.
이제 폐 이식하고요. 애기 뭐지? 애기 심장 이식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아 shit. 메카노이드 정신 억제기. 가긴 가야 되네. 다 가야겠네 웬만해서. 수술은 다음에 하고 저거 먼저 처리하고 봅시다. 가는데 한참이구만. 블라스터 포탑에 임페르노 포탑. 아니 얘들은 무슨 아씨 고각 보호막 생성 기록이. 들러 붙어야겠는데. 아 잠깐 휴먼 상태잖아. 아직 이거 필요는 없지.
야, 씨, 쏘지 마, 새끼야. 누구야? 총 쏘지 마, 씨. 어떻게 데리고 나가지? 오케이, 그래도 잘 부수고 나왔다. 광신도 이탈자? 얘 그거잖아. 뭐지? 얘 뭐 촉수 생기는 애. 아이씨,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여름에 폭염 발생? 좋아졌네 이거. 그래? 13살 이상 정착 7일 동안 빌려달라. 괜찮은데요? 나중에 받읍시다. 어깨가 무슨 살촉수야 무슨. 뭐야, 눈이 없잖아. 어허, 씨. 메고 있니? 내려야겠네. 그때 뭐 습격이 왔던 것 같은데, 습격이었나? 됐나?
거부 반응? 예? 아씨, 메카노이드 군락이 오네. 오음. 우리가 다치는 것보다야 낫지. 아, 메카노이드인데 화염 터졌다. 선생님 현재 불타고 계십니다만. 아,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아지네. 아, 혹 여름 폭염 50도라서 도망가는 거 보소. 다행이다, 그래도 안전하게 버텼고. 외진 친구들 아니었으면 우리도 피해가 컸을 뻔했어. 아, 생긴 게 아주 기괴하게 생겼구만 이 친구.
그래도 수술은 잘 끝났나 보네요. 잠깐만, 그거를 올려야겠네. 방화벽을 올려야겠네. 기본에서 방화벽. 무기상인. 그래, let's go. 반분 작업? 뭔데? 잠깐만, 단분 작업 샀는데 어디 갔지? 선생님, 저희 단분 작업 샀는데 어디 갔나요?
아니 왜 저가 있지? 뼈다구 갔대 버렸네. 폭염이 드디어 끝났구만. 이야, 쉣. 아, 땜빵 채워야 되는데 마음이 없네. 악마가다가는 아직 수확이 안 됐나 보네.
달러 드롱용. 아마 코끼리가 여기서 노니? 방화벽 준비되면은 경비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돌이 저만큼 없는데 못 만들어. 이거지. 물이 없는데 근데? 구멍이 있는 벽이야? 근데 역으로 반대로 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 벽을 만들어도 되나? 반대쪽에서 쏘는 거 아니야? 경기장인 아니 돈을 안 들고면 거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돈 주고 검사. 아 근데 동물구역 걸어버리면 굶어 죽겠는데? 곰돌이? 플라크 보내도 괜찮겠지?
방화벽을 했다 치더라도 돌이 없네. 방철로 때워야 되나? 은 또 아까운데.